이거는 지난 영상에도 올려드렸는데, 보이는 것이 살구입니다. 살구 보이시나요? 제법 굵었는데 살구입니다. 살구가 이렇게 연결했고요. 제법 굵어졌죠? 예.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것이 자두나무입니다. 자두나무 보이시죠? 이거 잎하고 이거 잎하고 잎이 틀리죠? 보이시나요? 색깔도 틀리고 모양새도 조금 틀립니다. 따라가 볼까요? 쫙 가서 이 부위가 접을한 부위입니다. 이 아래쪽은 자두나무, 이 위쪽은 살구나무. 살구가 열매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자두나무 열매 보여드릴까요? 새콤합니다. 보이나요? 꽃 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새콤한데, 아직 새콤합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살구는 이렇게 굵었습니다. 엄지 손톱 정도 크기로 굵었습니다. 옆에 나무도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십니까? 이 나무가 살구고, 이 나머지 부위 이런 건다 자두나무입니다. 다 자두나무거든요. 자, 자두 열매는 현재 열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자두나무 열매는 아직 이제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살구는 바람이 부네요. 살구는 이렇게 굵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살구는 5월 중순쯤 되면은 따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두는, 이게 8월, 9월 정도 돼야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굵기가 틀리는데, 요것도 접목한 부위는 보여드릴게요. 여기 접목을 했습니다. 접목을 했고, 작년에 접목했고, 원래 이렇게 열매 결실을 볼 수가 있네요. 접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빨리 열매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자두 열매 약간 굵은 게 여기 있네요. 보이십니까? 조금 굵었는데. 예, 그나마 굵은 게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굵게 자랐을 때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